안녕하세요, 판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아침 7시 50분 50분이고요 이곳은 지금 음성입니다. 이곳 음성으로 해서 안성으로 나가는 지방도로고요. 저는 목적지 안성까지 갈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40피트 컨테이너를 지금 상차하고 있고요. 근데 품은 한 4톤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4톤이 안 되고 지금 가볍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현재 이곳은 지금 비가 살짝 내리는 중이고요. 여기 지방도로가 조금 좀 편도 1차로 도로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가야 돼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보겠습니다.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이 지방도로 처음 타보는 것 같아요. 이 지방도로는 처음 타보는 것 같은데 일단 무조건 승용차든 화물차든 지방도로를 처음 타실 때는 이 내비를 좀 보시면 커브길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이 커브길을 가늠해서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커브길 확인을 항상 잘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지방도로를 다닐 때는 이 내비게이션이나 이제 사전에 지도를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이라 이 과속방지턱이 많네요. 지금 목적지까지는 한 7km 정도 남았고요. 제가 지금 배차 받은 시간은 8시 30분인데 저 7시 56분 충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것 같습니다.
편의점이 있는데 남의 공장 앞이라 차를 대놓기가 조금 그러네요.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참여하십시오. 잠시 후에 60km 과속 단속 구간이니 레이서 문턱을 넣어둬요. 여기는 쳐댈 데가 없네요. 잠깐만 대놓고 약 4km 전반에 목적지 주변입니다. 일단 목적지에 도착은 했습니다. 앞에 차가 한 대가 있네요. 저 차가 몇 시차인지 확인 좀 해봐야 되고요. 8시 반착인데 좀 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업지에서 편집하고 지금 업로드 중입니다. 지금 아직도 이 앞에 차가 있어요. 아직도 이 앞에 차가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10시 7분입니다. 저는 8시 반착으로 지금 배차를 받아서 왔고요. 제가 봤을 때 10시, 저 차가 10시 반, 11시 돼야 나갈 거고,
점심 전에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럴 거면 약속 시간을 제대로 하든가. 8시 반까지 오래 놓고선 두 대를 다 8시 반까지 오라 그러면. 아무튼, 뭐, 저는 이렇게 짬짬이 시간 날 때, 이렇게 차에서 편집도 하고요. 이렇게 차에서 TV도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끝날 때까지 제가 영상을 한번 끝나는 시간에 한번 다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 11시 38분이고요. 이제 차를 댑니다. 몇 시에 나갈지도 모르겠고, 오늘 뭐 여기서 막 싸워보려니까. 아무튼 작업 끝나면 다시 시간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54분. 이제 작업 끝났습니다. 저 8시 반 차로 배차 받고 와서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4시간이 넘게 걸린 겁니다. 어떻게든 일단 화주한테 대기로 청구할 겁니다, 오늘. 이번에. 사인도 따로 받아놨고요. 사인을 토대로 받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어요. 미안해하는 기색이. 뭐 자기네들 뭐 저기 해가지고 밥은 안 먹고 하차는 해줬지만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일은 일대로 다 날리고 저 지금 내려갈 짐이 다 있었거든요. 내려갈 짐이 있었는데 내려갈 짐도 캔슬 시켰어요. 딴 차 줬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만 손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청구 받아낼 겁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일정 다 꼬이고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물론 뭐 화주의 잘못이지만 화주의 잘못이 100%예요. 어찌됐든 간에 아무런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확인서를 하나 받으러 와서 사인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이런 거 해본 적 한 번도 없다고. 무슨 갑질입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예의는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저도 잠 안 자가면서 도착 시간 맞춰서 해달라는 시간에 대줬는데 이거는 뭐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빨리 부곡으로 들어가서 반납하고 오늘은 바로 퇴근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또 뵙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